5월 2일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부탁드리고 또 촉구드립니다. 질문 없으시고요? 네. 아따 참말로 너무하는 거잖아요.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? 이게 말이 돼요?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요청을 해야 돼요? 의무잖아요, 의무. 법에 나와 있는 법정 사항이고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. 아니 진짜 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? 자,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?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18일까지 14일간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미국을 비롯해서 북남미 주요 국가들을 다녀오시는 건데요. 이제 그 순방도 중요한 아마 그 국회 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21대가 잘 마무리되는 국회 일정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열어주시고 가시는 것이 더 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같이 저 본회의를 개최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윤영덕 의원입니다.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1대 국회를 구성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.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해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밀린 숙제가 정말 많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는 숙제입니다. 21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고 21대로 넘기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아쉬움과 함께 국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들어집니다. 제가 알기로 이미 각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지금 그 넘겨놓은 법안만 해도 4,500건이 된다고 그럽니다.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면 충분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정말 국민들의 삶에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설사 법사위가 국민의힘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다. 이것이 그동안 숙제를 등한히 했던 21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. 이 국회 본회의 개회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국회법에 맨날 목요일 날 개회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장께서 5월 임시회를 개회해 주시고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부탁드리고 또 촉구드립니다. 질문 없으시고요? 아따 참말로 너무하는 거잖아요.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? 이게 말이 돼요?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요청을 해야 돼요? 의무잖아요, 의무. 법에 나와 있는 법정 사항이고 무슨 합의를 해오라는 협의를 하라니 그게 어디가 있어요? 일단 열고 나서 그 다음에 합의를 하든 그 다음 얘기죠. 법을 먼저 지키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그래서 국회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?
근데 막판에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? 오늘 혹시 원내대표 회동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 혹시 오전에 혹시 들으신 거? 저희 들은 거. 저희는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. 네. 네, 그럼 질문 없으시. 2일 분회의 만약에 표가 좀 올렸다고 하면 반환을 해볼까 보시나요? 여기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의장 출국 못 한다. 출국을 저지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 출국 순방에 이제 홍준표 원내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으로 돼 있는데 다들. 안 걸고 뭐 안 가셔야겠죠. 네, 지금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법을 처리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일이고 이 일을 방기하면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국회 네. 76조 2 본회의 개의 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왜 안 하냐고 이거든요. 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네.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?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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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